발할라는 게르만 신화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어간 용사들의 내면의 안식처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렌체가 만든 발할라는 게르만적이기보다는 올림푸스의 신들의 거처 같아 보이는데요. 내부도 게르만 신화하고는 거리가 먼 극히 그리스적인 내부 공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 건축사 시간에 클렌체는 고딕 건축을 당시 시대상으로 재해석한 낭만주의 건축가로 배웠는데, 이 발할라를 보면 그냥 신고전주의 건축가인 것 같은데요. 사실 클렌체의 발할라도 제가 배운 서양 건축사 책에는 알테스 뮤지엄과 마찬가지로 그냥 스케치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실존하고 있는 사진을 보고 언젠가는 꼭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답사 때 이렇게 와서 보게 되었네요. 클렌체의 발할라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카페입니다. 앞에입니다. 클렌체의 발할라는 체코와 가까운 독일 남부의 도시 도나우슈타우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 이름 그대로 도시는 도나우강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글 스트리트 뷰로 들어보시면 바로 발할라는 도나우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발할라의 주차장은 여기입니다. 여기도 주차료를 받는데 다행히 여기를 구경하고 나가던 어떤 독일 젊은 친구가 주차 시간 남았다고 주차증을 주어서 그냥 공짜로 주차했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언덕은 좀 가파른 편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발할라를 보려면 이쪽이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좀 빡셉니다. 여기가 발할라의 정면입니다. 그런데 정면을 찍으려면 바로 정면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이 계단이 생각보다 가팔라서 내려가는 게좀 무섭습니다. 정면 파사드는 파르테논 신전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 같고 기둥의 양식도 파르테논의 도리아식입니다. 주차장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보이는 발할라의 모습은 바로 이 측면입니다. 실제 파르테논은 이것보다 큽니다. 물론 다 부서져 있기는 하지만요. 여기는 발할라의 후면입니다. 발할라는 바이렌의 왕세자 루드비히 1세가 독일 통합을 위해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정치가, 과학자 및 예술가 등 유명한 이들을 기리기 위한 명예의 전당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서기 9년 고대 로마 군대를 무찌른 아르미니우스를 시작으로 65개의 명판과 130개의 유명한 독일인들의 흉상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하네요. 발할라는 원래 처음 의뢰를 받을 때부터 파르테논 신전을 이 도나우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지어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언덕이 생각보다 가파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단들이 높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내려다보는 도나우강과 남부 독일의 넓은 평야지대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여기는 발할라의 측면 회랑 열주 공간입니다. 여기 기둥들은 고대 그리스 도리아 양식의 엔타시스가 잘 적용된 것 같네요. 르네상스 시대 때에도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건축을 재현했습니다. 신고전주의도 똑같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건축을 재현했죠. 다만 르네상스 시대 재현 건축과 신고전주의의 재현 건축과의 차이점은 정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고전주의 시대 때에는 고고학의 발전으로 실제 유적들을 정확하게 실측하였고 그 정보들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즉, 르네상스 시대의 재현 건축은 인간의 부정확한 감각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신고전주의는 고고학적 실측 치수를 바탕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건축을 재현했다는 것입니다. 저쪽에 바로 기단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그냥 절벽처럼 보이지요? 여기 계단에는 난간이 없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막내리막할 때좀 아찔합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바로 발할라 본 건물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첫 계단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소공포증은 없는 편인데 저기 서서 아래를 사진 찍기에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저 계단을 내려오면 거대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계단 참을 하기엔 너무 넓죠?
아마 바랄라 봉고물 아래 기단에도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랄라 봉고물 내에 있는 조각상들이 130개가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 기단 내부에 보관하고 있겠죠. 그런데 바랄라의 계단은 정말 가파릅니다. 그리고 이긴 계단에 중간 계단참도 없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좀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죠? 아마 이 당시에는 인체공학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보니 멋있기는 하네요. 계단 맨 아래에서 바랄라 본 건물과 기단을 올려다본 곳입니다. 저기에 내부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저 안으로 들어가면 기단 내부 공간이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 아래에서 바랄라를 보는 것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언덕 아래까지 내려가 보았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언덕 아래로 내려갔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기단 아래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서 건물을 좀 가리더라고요. 그리고 두 나무도 정확하게 대칭의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눈에 거슬린다고 할까요? 원래 서양 전통 건축은 대칭이지요. 그런데 저 나무들이 바랄라의 대칭을 깨니까 고전미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원래 바랄라라는 명칭은 게르만 신화에서 온 건데 왜그 이름을 달고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재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럽인들의 그리스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굳이 바랄라는 예매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예매 사이트가 없습니다. 가시면 이렇게 내부에서 티켓팅을 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굳이 표를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티켓팅 하지 않고 티켓 오피스 근처에서 사진을 찍으셔도 이한 컷이 나오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게 바라라 봉고물 내부 전부이니까요. 물론 티켓을 사시면 이렇게 내부를 더 들어와서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 위인들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요. 저의 현판에 새겨진 이름도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에 많은 흉상들이 있지만 이 흉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흉상 조각들이 뭐 그렇게 예술적으로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도 티켓팅을 했으니 다 둘러봐야죠. 바라라 맨 안쪽으로 들어와서 입구 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원래 복원되면 파르테논 내부도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분명히 바랄라가 파르테논과 다른 것은 저 지붕에 있는 천창들입니다. 바랄라에는 모두 3개의 천창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내부가 특별한 조명이 없어도 훤해서 좋았습니다. 바랄라도 파르테논처럼 2층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2층을 받치고 있는 기둥은 파르테논이 있는 아크로폴리스의 에렉테리온 신전의 여신 기둥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랄라 맨 안쪽에는 이렇게 한 인물의 조각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마 이 바랄라를 클렌체에게 의뢰한 바이에른의 왕세자 루드비 1세의 조각상이겠죠. 답사를 갔을 때이 조각상의 뒤쪽 글자가 있어서 이 조각상 주인의 이름인 줄 알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 글자들만으로는 이 조각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수 없더라고요. 루드비 1세 조각상 뒤쪽에는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공간의 천장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2층 공간 바닥의 아래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기다란 사다리도 이렇게 있네요. 설마 2층 공간을 저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까지가 클렌체의 바랄라였습니다. 신켈은 초상화밖에 없는데 클렌체는 사진이 남아있네요. 사진으로 봐서는 정말 고집이 센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예전 서양 건축사 시간에 클렌체가 독일 낭만주의 건축가로 배웠는데 그거 제가 잘못 배운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클렌체 건물도 이번 답사 때 보았거든요. 그 건물도 낭만주의 건축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클렌체는 뛰어난 화가였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클렌체가 그린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예상 복원도입니다. 클렌체는 아테네에서 고대 그리스 건물 발굴까지 참여하였고
아크로폴리스 복원 제안서까지 제출했다고 하네요. 사실 게르마 신화의 발할라는 고딕 건축을 재현했다고 해도 정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게르마 신화 시대 때에는 고딕 건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상하게 그리스 신전은 왠지 신들이 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